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버스와 공항이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버스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곳은? 여기 어딜까요? 이곳은 개화산 환승 공영 주차장입니다. 둘러보실까요? 비행기 너무 좋아. 옥산 주차장에는 김포공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화의 환승 공영 주차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또는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엄청난 규모와 460여 대에 달하는 자전거 보관소, 샤워실도 갖췄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나만 알고 싶은 가성비 높은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개화역이 연결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승 주차장답게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난 환희와 함께 개화산 환승 주차장 1층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넓고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사전 무인 정상기가 있어 편리하게 주차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단 환승 주차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9호선 신방화역 환승 주차장입니다. 강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어졌던 주차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환승 주차장 9호선 신방화역 6번 출구에서 50초 거리입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 직업 없는 주차장. 하이패스처럼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새로운 주차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전 등록한 차량 점유민 결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주차료가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전 등록은 바로 녹색 결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화인이 힐링이 될 것 같은 아름다운 천장과 손 소독제와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구리로 되어 있는 버튼. 자, 그럼 주차장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옥상 주차장에는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라 산막하지만 곧 봄이 오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화인을 위한 여성 전용 주차 공간도 있네요. 1층에는 신기한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시범을 보이는 여행하는 작곡가. 간단하네요. 치과에서 하나 볼 듯한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있습니다. 자, 왜 환승 주차장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갖춘 환승주차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차요금이겠죠.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은 5분에 170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환승시 주차요금이 50% 할인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주차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차하기 점점 힘든 세상, 환승주차장 이용을 가족과 함께 편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